1980년대 한 농업고등학교 학교장과 그 패거리들이 놈이 어디 전학생 따위가 감이야. 새로운 전학생의 정신교육을 진행 중이었죠. 원래 내가 직접 나서는 법이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내 손으로 직접 참교육을 해줄 테니까. 그런데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습니다. 어라? 웃어? 심지어 이 새끼가 두 방으로 학교장을 제압해 버리죠. 그런 시부른 새끼가 경고도 없이 반지를 날려? 야 밟아! 이어서 패거리 전체를 인당 세 방대로 끝내버린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게? 게다가 모두의 앞으로 끌고 가더니 담배는 말이야 섬뜩하디 섬뜩한 말을 꼭 이렇게 피를 묻혀야 그 맛이 깊어집니다. 이어가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소년시대 바로 시작한다. 며칠 전 나는 정경태라고요. 부여농구로 전화 그런 학생 정경태 앞으로 잘 부탁해. 그런데 주인공 병태가 그를 보고 미친 듯이 놀라기 시작하죠. 저쪽이 저기 빈자리 가서 앉아. 또 열심히 들이야. 불과 몇 주 전 원양 최고의 찐따 장병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 니들 중에 나랑 싸워갖고 이길 수 있겠다 손? 지리는 허세를 부려버리지만 때마침 이 지역 전설의 싸움꾼 아산백호 정경태의 이름과 착각한 짱패거리들이 없어? 그를 아산백호로 착각. 병태는 단 한 번의 유혈 사태 없이 그저 허세로만 학교의 짱으로 등극하고 새 학교의 행복 라이프를 즐기고 있던 그때 진짜 아산백호 정경태가 하필 같은 학교 심지어 같은 반으로 전학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황상 그를 알아본 것은 저놈이 진짜야 병태가 유일했죠. 나다 이씨 왜 그래? 다행히 찐백호는 현 상황을 아예 모르는 듯 싶은데 아무도 아니야. 물을 봐. 백호 눈치 없는 친구들이 백호 왜? 백호 무쇠로 빙의합니다. 아이 병태라고 불러. 백호 그러면 부담시려. 부담시려 무슨 아주 공고 새끼들이 백호 이름만 들으면 오죽을. 좀 조용히 하라니까. 아 왜 그래? 일단 모여 가자. 심지어 엄마 이리 와. 죽여달란 말을 돌려하죠. 거 부르지 말래. 우리 전학생은 담배를 피우나? 말을 해야 이 새끼야. 담배를 피우냐고 안 피우냐고. 잘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환장하겠네. 그렇게 전학 온 첫날부터 잠자리에 들고 싶은겨? 에? 네 무하마드 알리 좋아하냐 이스라엘 좋아하냐. 대답해 개새끼야. 친구의 사망 일주죠. 하지 말어. 병태가 네 지리는 임기응변으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 들어가. 모두의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진짜 찐백호라면 참사는 그저 시간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비벼? 존나 비벼! 이 새끼 뭐야? 그렇게 병태는 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어설픈 미행을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평화롭던 그에게 땅크지? 때마침 공고 학생들이 시비를 걸자 니들 농구냐? 그냥 우리 새끼야 대답을 해. 뭐야? 나 진짜 알아? 나 몸기 스패너야 죽어! 불과 10초 만에 3명을 작살내버리는 지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네, 아산백호지. 그런데 자신의 별명에 대해 아산백호는 또 뭐야?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실은 말이야 끔찍은 내가 지금 머리를 다쳐갖고 별명이 그 뭐고 지금 싹 다 기억이 안 나거든?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었죠.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는 병태에겐 내 세상이야 이보다도 좋은 소식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말은 취미가 뭐니? 상고 최고 월장 선호한 데이트 날. 독서? 독서? 모두가 그를 아산백호로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인생이었죠. 별로요? 병태! 당신아! 병태야 나는 니를 응원해! 이? 아 그냥 가서 너그 볼일 봐 얼른. 이어서 아 우리 짜장면 한 그릇씩 못요? 식사를 하려는데 딴 거 먹으면 안 되나? 어떤 거? 그녀가 원하는 곳은 80년대 당시 초고급 레스토랑 전 돈가스가 1200... 양식점이었습니다. 돈가스가 제일 싼 거요? 아이 환장하네 진짜. 돈가스가 무려 1200원. 돈가스 2인분이요. 소주가 200원이던 당시 물가 고등학생이던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한 병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 끼 식사 가격이었습니다. 결국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거든. 화장실에 가는 척 빠져나온 그는 플래시로 빙의하죠. 그의 목적지는 아까 마주쳤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내가 그거 믿는 거 알고 있지? 응. 지금 당장 2천원 그걸 갖고 저쪽에 워싱턴 경영 시집 거기서 나 갖다 줍니다. 알겠지? 선하게 하가 돈이 많이
니들은. 내가 믿는다. 2,000원 지금 당장 바로. 아, 무슨 돈을 구요? 그때. 어이 전학생. 아주 맛있어 보이는 사냥감이. 이 단거도 치는 겨? 그들의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이어서 가지고 있는 돈 다 꺼내둬. 본격 삥뜯기가 시작되는데 형태가 돈이 없대야. 웬일로 순순히 주는 테스나. 잡았다? 그럴 리가 없었죠. 뭐하는 거야? 근데 이 시부랄놈이 눈빛 봐라. 야 눈 안 까냐? 그렇게 병태가 행복사하고 있을 무렵 왠지 익숙한 싸움을 하던 경태의 기억이 기억이 났네. 내가 누구였는지 모두 돌아온다. 그리고 상호야 재진아 참말로 부탁 좀 한다. 아 2,000원만 제발. 절실하게 친구들을 기다리던 병태에게 나타난 건 경태였죠. 그런데 쿨하게 돈을 준 뒤 그대로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학살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더니 너희들이 아산 백호한테 쳐맞았던 건 자신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데 말이야. 지속해서 숨기려 하죠. 알아서 처신들 잘해. 다음날 어이! 정경태! 그만해! 눈 뜨고 보기 힘든 니는 언제 누구한테 쳐맞은 겨? 나한테 딱 얘기를 해봐. 찐 백호와 가짜 백호의 허세가 왼수로 가봐줄 테니까 이어집니다. 왼수는 됐고 내 2,000원 먼저 갚을 거야. 내가 이번 달 말쯤?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야 곧바로 넌 돈도 없으면서 그 비싼 돈가스를 처먹냐?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싸늘한 기운이 얼른 갚아. 온몸을 관통하기 시작하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그리고 며칠 뒤 전화를 받지 않는 선화를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걱정돼 뒤져왔네 진짜. 아주 익숙한 오토바이 배기음과 함께 그녀가 내린다. 심지어 경태와 함께였죠. 모든 현장을 목격한 병태는 정경태 이 씨X 새끼야 극도의 분노와 함께 경태에게 다가가지만 니네가 선아랑 사귀는 거 몰랐냐? 야 아이씨 이게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나 아산 백호이야! 근데 당연히 단 1회 동요도 하지 않는 근데 어쩌라고 진짜 아산 백호 뭐야? 여기서 한판 뜨잔 얘기야? 대답이 없네? 아산 백호가 쫑겨? 정답입니다! 아우 진짜 씨! 다음날 경태에 대한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는 그가 진짜 아산 백호란 걸 망각시켜버리고 새로 전화 건 놈이 있잖여? 누구? 정경태라고. 그 놈이 새로 전학을 가서 그런가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초롱팽을 이용해서 그냥 놔둘까? 그를 참교육하려 하죠. 아유 이런 X발놈이. 이 권이란 것은 말이야 아주 막강한 힘이 필요한 것이오. 이따가 말이야 학생회장 취임식 파티 때 네 앞에서 탁 무릎 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니는 편안히 있어. 그 너무 착살내진 말어. 애는 착혀. 그렇게 내가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말이야. 어디서? 이어서? 불쌍한 천홍이의 신종 자살법이 시행됩니다. 너는 궁금해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와 이 개새끼. 그렇게 내가 학생 회장이 되면 병태의 킹스 스피치가 이루어질 무렵 인트로의 대학살 극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이게 뭐 하는겨? 곧이어 그냥 조용히 사는 것도 재밌겠다 싶었는데 말이야. 찐 경티가 담배는 말이야 아산 백호의 시그니처 대사를 꼭 이렇게 피를 묻혀야 그 맛이 깊어집니다. 읊조립니다. 좋됐다. 이어서 경태야? 그 화살은 네가 나 교육하라고 애들 시킨 거야? 경태에게로 향하고 나는 너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잘해줬는데 말이야. 그게 아니고 네가 선아 뺏어갔잖여. 선아가 네 목숨보다 소중했던 거야? 그럴 리가 없는디. 아산 백호가 누구야? 너야? 아니야. 나 아니야. 그게 말이야. 아산 백호가 누구야? 아산 백호는 네 자녀. 정경태 네가 아산 백호 자녀. 그래. 자신의 커밍아웃과 아산 백호는 나요.
그럼 넌 뭐냐? 병태의 정체에 대한 난 아무것도 아니야. 강제 아웃팅이 그러니까 원양의 왕기질이 정중태요. 모두 앞에서 이뤄집니다. 그렇게 잠깐만. 엄마. 과거의 지옥으로 아니 훨씬 더 끔찍한 지옥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악마짓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무슨 일이야? 경태가 너한테 할 말 있다. 무슨 말? 내가 할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병태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정체를 사실은 내가 아이씨 속삭이냐? 선아에게 나는 아산백호가 아니여 그냥 병태여 강제 아웃팅 시킵니다. 또 있잖여 말이야 평생을 수치 속에 살아왔지만 나는 이제부터 아산백호 꼬봉이야. 이는 크게 말여 병태는 병태로서도 아산백호 꼬봉이야. 태어나서 처음 겪는 쪽팔려 인생 최악의 굴욕이었죠. 개새끼 먼 길 나왔는데 재밌게 놀다 가야지. 볼 일 다 봤음 가봐 이 씨놈들아. 나와 씨놈. 그렇게 한순간은 모든 걸 잊고 나락을 넘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는겨. 병태에겐 학교를 관두자니 엄니가 난리가 날 것이고 도무지 해답이 없는 학교를 가져낼 때 무섭고 아무런 이지선다였죠. 결국 이틀 뒤 학교에 갔는데 어제 네가 학교를 안 나오니까 3반 상납금이 안 모였잖여. 그래가지고 내가 경태한테 두들겨 맞았어. 오늘 점심시간 전까지 어제 거랑 해서 총 10,000원 모아서 와라. 그야말로 없으면 네 돈으로 메꾸든가. 씨발로만 숨쉬기도 어려운 학교 생활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기 말이여 내 말 좀 들어봐줬으면 좋겠는데 백호가 한 학급당 5,000원씩 거더라고 해서 말이여 용기를 내 돈을 수금해보려 하는데 36명이니까 한 사람당 200원씩만 좀 줬으면 좋겠는데 장금께 이 X야! 그 어떤 방법도 참았다면 이렇게 미친겨? 어, 150원씩도 괜찮아 이 X야 이야 아, 갑자기 왜 그러는겨? 놈아, 그러지 말고 대놓고 감탱이한테 말하자 그러냐? 뭐 백호가 돈 뺏는다고 사방팔방 광고하고 댕기는겨? 아니 그럼 돈을 어떻게 얻으라는겨? 정중하게 국어를 하는 게 아니고 뺏으라고 이렇게 한 놈을 딱 잡아갖고 죽을 맨치로다가 존나게 패라고. 백호당이 존재하지 않았죠. 아, 내가 누굴 패란 말이오? 아이고 이 우라가 치민다 진짜. 병태야 네가 이길 수 있는 놈이 있을 거 아뇨? 아니 내가 이길 수 있는 놈이 없는디. 그만 물어 이 새끼야. 여기 중에 골라. 어? 알았냐? 돈 꽉 채워서 갖고 와. 몇 시간 뒤 차렷 경례. 멘탈이 제대로 작살난 그는 해답 없는 질문지에서 잘못 들었습니다. 왜 이러는겨? 뭐 하는겨 이게? 갑자기 왜 그래?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죠. 돈 내놓으라고 이 새끼야! 혼자 그만! 네 아산백호도 아니잖아!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행복한 억지로 한 지금 으로 이 작전은 본 지휘관이 통제한다! 알겠나? 니도 저 새끼를 앞둔 게 아니냐? 돈이나 내놓으라고 이 새끼야! 지금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건가? 그냥 그냥! 이제 그만이야. 난 너랑 싸우기 싫구먼. 결국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내놔라 이 새끼야. 야, 니 지금 뭔 짓거리여? 뭔 짓거리냐고? 니 돈 있냐? 없어, 이발로 마. 어쩔 건지. 없어? 없으면 니도 참아줘야지. 씨발을 짓기야.
혼내라고. 혼내라고 이 새끼야. 혼내라고. 호석아. 호석아 정신 좀 차려봐. 아, 이게 뭔 일이야. X X X X 것 같아. 호석이 대가리에서 피가. 야 호석이요. 선생님 불러. 불러. 선생님. 방과 후 병태는 처음 전화 받았을 때처럼 경찰차에 타 합류하게 되죠. 과연 병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1사마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소녀시대 진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배우 임시완의 지리는 찐따 연기인데요. 때로는 평범한 시민으로, 때로는 국민 영웅으로, 때로는 사이코패스로 매번 완전히 다른 색깔을 연기하면서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이 정말 감탄을 절로 자아냅니다. 참고로 소개 영상은 본편 내용의 10분의 1도 나오지 않게 제작한 거니까 풀버전의 매력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지금까지의 전개는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의 전개와 결말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짜페코로 밝혀지는 7-8화에서 각성한 내용도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병태의 운명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너무 기대됩니다. 병태가 과연 어떤 시원한 반격에 나설지, 그 대망의 피날레는 쿠팡플레이에서 오늘 저녁 8시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란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무슨 일을 내었어? 살아. 네 목숨 봐라. 네?